기업의 첫 번째 의무라면 망하지 않는 것. 생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 해도 무의미하죠. 고객의 성공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. 이것이 애터미가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.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싸워라. 내가 어디에 살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미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두었고 애터미는 내가 결단만 하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. 기업이 정직하고 선하면 이것만큼 강한 전략이 있을까 하는 생각. 애터미가 신제품이 나왔어요. 그러면 바로 삽니다. 왜? 그동안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니까. 아, 애터미인데 어련히 잘 만들었을까? 뭐 이런 거죠. 애터미와 함께하는 합력사가 80여 개사이며 서로가 윈윈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. 이는 애터미와의 재심 합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. 일을 할 때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서 다시 보는 것. 누구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없애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고민하죠. 아,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. 그러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서 상관없이 막 여기 붙여라 하는 거예요. 일하는데 계급장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가까운 이웃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.